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 세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의 완성, 그 영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몸의 속량, 특별히 불신자, 형제와 이웃의 그 구원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오늘 총 다섯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두 번째가 누룩 비유, 세 번째가 보아 같다, 보아 비유고요. 네 번째가 장사, 다섯 번째가 그물 비유해서 총 다섯 가지, 천국은 장사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물과 같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오늘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천국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를 가지고 해봤는데 그게 한 1.2에서 한 2mm 정도, 크면 3mm 정도 되는 씨였어요. 아주 작은 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을 때는 아주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었을 때는 작죠.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만큼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가 말하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겨자씨 비유가 결국에는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이고 또한 특별히 여기는 나의 구원보다는 누구의 구원에 초점이 있느냐면 너의 구원, 특별히 이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불신자 구원, 지난주에는 형제 구원에 관하여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불신자 이웃과 형제들의 그 구원에 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이라고 하는 뜻과 천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계신 곳이다 라고 해서 구분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것을 셋째 하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셋째 하늘을 4절에서 낙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셋째 하늘 그 낙원의 그 왕국,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왕권, 통치, 다스림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의 다스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그 다스림, 낙원의 다스림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의와 생명의 다스림이다. 두 가지 통치의 수단, 의와 생명을 통해서 통치하시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결국에 하늘의 통치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그때 이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라고 했으니까 갖다 심은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겨자씨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겨자씨가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집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하면서 그 씨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앞에 겨자만 들어간 것이지 결국엔 씨예요. 근데 어떤 씨냐면 아주 작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씨는 결국에 천국 말씀이고 그 천국 말씀의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밭에 심는다. 요 심는다라는 단어가 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요. 그 뿌려서 심는 거예요. 뿌려서 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심는데 어디에 심냐면 자기 밭에 심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자기 밭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의 소유된 밭,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기 밭은 씨가 심겨지기 전의 밭이라고 봐야 돼요. 사람이 씨를 가지고 가서 심는데 그 씨가 심겨지기 전에 그 밭을 자기 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씨가 없는 그 밭, 말씀이 없는 그 밭.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그 안에 말씀이 없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불신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밭에, 근데 이 자기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제가 봤을 때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관계일까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형제이죠. 말씀이 없는 형제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없는 형제에게 불신하고 있는 형제, 그래서 푸뉴마, 그 영이 여전히 그죄 가운데 있는 그 밭, 그 형제에게 씨를 뿌리는 하나님 말씀을 뿌려서,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당연히 죄를 의로 바꾸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죄를 의로 바꾸는 믿음, 그 믿음을 심어주고 뿌려주고 하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믿지 않는 형제와 믿지 않는 이웃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웃과 형제들의 그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서 그 겨자씨가 자라고 커서 나무가 되는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죠. 의의 말씀, 천국 말씀을 심었죠. 심었을 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씨는 뭡니까? 겨자씨와 다른 씨죠. 겨자씨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 죄로 의로 바꾸는 말씀이라면 이 모든 씨는 그씨 말고 다른 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씨는 뭘까요? 이것은 죄를 의로 바꾸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죄를 더 강화시키는 말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씨는 크죠? 상대적으로 모든 씨, 다른 모든 씨들은 크고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 씨는 작은 것이죠.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씨들은 성장한 이후에 이 겨자 씨보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 씨가 나중에는 풀보다도 커서 뭐가 되느냐면 나무가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가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에 이 겨자씨를 통해서 나오는 겨자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보면 나무라기보다는 이 유채꽃 있죠? 그 유채꽃 같아요. 풀은 아니고 나무도 아닌 어떤, 예, 크기는 보니까 한 1m에서 크면 3m까지 큰다고 하는데 보통 한 1.5m, 2m 안될것 같아요. 유채꽃 같이 생겼어요. 거의 흡사해요. 꽃 모양도 흡사하고 이파리 모양도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갈릴리 주변에 이 겨자씨를 심어서 그래서 그게 자란 것들을 찍어서 올려놓은 걸 봤는데 예, 유채꽃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되매 그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그렇게 말씀. 그만큼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모든 씨가 크죠. 모든 씨는 마음을 죄로 더 강화시키는 그거라면 그래서 죄가 더 세진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죄와 의와의 관계 속에서 둘다 심어져 있죠. 그런데 죄가 더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란 후에는 죄와 의와의 관계에서 의가 더 커지는, 그래서 의가 더 커져서 공중에 새들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깃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타스케노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야영하다, 머무르다, 유숙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들이 와서 머문다는 거예요. 이 새들은 눈에 보이는 새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이 새들은 어떤 새들이냐면 공중의 새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라노스라는 단어예요.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천상이라고 그랬죠? 새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 천사나 마귀, 어떤 이런 존재들을 말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중의 새들이다라고, 들짐승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독수리가 등장하죠. 근데 그 독수리가 말을 하고 있죠. 하늘을 날아가면서 말을 하고 있죠. 독수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독수리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독수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독수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죠. 이 독수리는 하늘, 우라노스,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 낙원에 있는 독수리죠. 그 낙원에 있는 새들, 그 새들은 영적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천사들이다, 마귀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에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상, 낙원을 창조하시는데 2장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 얘기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들짐승과 새들이 나오고 있죠. 이 들짐승과 새들은 낙원에 있는 들짐승, 에덴 동산에 있는 들짐승,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들짐승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새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도 새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새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들짐승과 새들을 3장 1절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뱀을 들짐승이라고 했죠. 이 들짐승은 낙원에 있죠. 지금 낙원에서 시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뱀이 들짐승이고 그 뱀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용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의로 바뀌니까 그 의로 바뀐 사람들 안에 공중에 새들이 들어와서 영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31절, 32절, 오늘 다섯 가지 비유인데요. 이 다섯 가지 비유는 영에 대한 비유이고, 이 영에 대한 비유는 마치 창세기를 보는 것 같아요. 이 31절, 32절은 죄를 의로 바꾸는 은총인데, 이 죄를 의로 바꾸는 이 은총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너요. 내가 뿌려주는 거예요. 내가 뿌려서 불신 형제와 불신 이웃이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죄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언약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의롭다 하심,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해 놓으셨고, 오늘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곧 언약의 성취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31절, 32절 말씀은 칭의, 의롭다 하심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불신자, 이웃이, 형제가 구원을 받는 말씀이라면, 33절 말씀 보시면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천국 비유죠.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사람은 사람인데 귀내라고 해서 여자가 등장해요. 여자요. 부인이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귀내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면 이 여자는 뭐냐면 이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은 여자이죠. 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룩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누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루 서말 속에 넣는 여자인 것이죠. 그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쥐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통 이제 발효제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발효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빵을 발효시킬 때 쓰던 효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효모 하면 균이라고 하고 미생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균, 미생물, 효모의 뜻이 뭔가 봤더니 아주 작아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생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룩과 같다, 여자가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할 때 예, 이 누룩은 생물이에요. 생물.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물을 집어 넣은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누룩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 이것이 결국에 수묵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아까 씨와 똑같은 거예요. 갖다 넣어서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씨 형태가 아니고 누룩의 형태이고 그래서 이 누룩의 형태를 생명의 형태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천국 말씀인데 그 의와 생명의 말씀 중에 그 생명의 말씀, 푸뉴마 그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 생명을 넣으면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누룩, 그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는 그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여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뭐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생명의 말씀을 품고 있는 생명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의 여자, 그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라고 돼 있죠. 그 가루라고 하는 말이 돼 있는데 이 가루라는 단어가 이 밀가루를 얘기해요. 밀이 어떻게 된 거냐면 빻아가지고 가루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밀가루는 뭘 얘기했을까 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의롭게 되었으나 아직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냥 밀만 있어요. 그래서 그 밀 가루가 되어서 빠져가지고 그 형태가 없어진 상태예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의의 상태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의의 상태인데 그 안에 아직 생명이 없어요. 누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루 속에 누룩을 갖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이 나와 있죠. 가루가 가루 서말이라고 돼 있죠. 이 서라고 하는 단어가 트레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3이라는 숫자입니다. 3.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톤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말로 번역하고 대 아시죠? 말 대로 번역하고 히브리어로는 이게 세아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말 대 세아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인가 라고 봤더니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8kg 정도 대나 말은 부피의 단위를 잴 때 얘기하는데 그거를 질량 kg으로 환산하면 한 8kg 정도 7.6에서 8kg 정도 되는 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8kg, 일반적으로 약 그냥 8kg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소말이니까 3 곱하니까 38에 한 24, 약 한 20kg 정도 되는 24kg인데 한 20kg 하면 20kg 쌀포대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20kg 쌀포대 정도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안에다가 가루 소말 속에 완전한 의의 상태가 되어 있죠? 그러나 아직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곳에다가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누룩을 갖다 넣은 것이죠. 생명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 갖다 넣었더니 그 안에 그 빵이 전부 부풀어 올라서 숙성이 되는 것이죠. 그 숙성이 되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전부 부풀려 오르게 되었을 때 이 빵의 상태, 가루 소말의 상태는 신앙적으로는 그 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그래서 의와 생명의 상태, 푸뉴마 의와 생명의 상태 전부 부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들어가서 그 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중생의 은총, 거듭남의 은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겨자씨를 집어넣었더니 의롭게 되고 그리고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생명으로 중생 거듭나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사람은 그냥 남자라고 그렇게 안드로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를 지칭할 때 그냥 사람이라 쓰고 여자를 지칭할 때는 아주 분명하게 귀내라고 하는 여자를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겨자씨를 뿌리고 여자가 집안에서
이 빵 만들 때, 음식 만들 때 누룩 넣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비교하면서 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둘 다 처음 시작할 때 그 칭의와 중생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칭의와 중생,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겨자씨를 뿌려서 그리고 누룩을 넣어주셔서 그 사람이 불신자가 의롭게 되고 그 불신자가 생명으로 거듭나게 그 되는 일은 처음에 안 보인다, 그 얘기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 상대방이,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뿌리고 아무리 생명을 넣어주고 그 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넣어줘도 그 안에서 그게 자라는지 뭐 뿌려졌는지 처음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에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천국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래서 새들이 깃들이고 반드시 부풀어 올라서 나중에는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잘 숙성된 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예요. 칭의와 중생의 단계예요. 나를 통하여서 불신 형제들과 불신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 단계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해야 될 일들, 누룩을 넣어주고 씨를 뿌리는 그 일들을 했을 때 누가 그 일들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부풀어 오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보화 비유가 나오고요.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 비유예요. 근데 이 두 비유가 쌍으로 되어 있어요. 둘 다 결론은 뭐냐면 사는 이라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산다, 그 진주를 산다 라고 하는, 그래서 보화 비유나 장사 비유는 뭔가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뭔가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44절 말씀부터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어떻게 하느냐면 숨겨둔다 라고 그러죠. 네, 덮어두는 거예요. 감춰두었다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밭은 앞에서 31절에 나오는 밭하고는 조금 다른 밭 같아요. 밭은 밭인데 이 밭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처음에 밭에서는 죄를 의로 바꾸는 밭이었다고 한다면 이 밭은 죄를 의로 바꾸는 밭을 지나고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밭, 거듭남, 중생의 밭도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밭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밭은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밭이에요. 그래서 이 밭은 그 밭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죠. 그 밭에 뭐가 감추어져 있냐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보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이 뭐냐면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 안에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했을 때 이 보화는 결국에 뭘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러나 아직 그 보화가 자기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은 칭의 중생하였으나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그 존재는 변화되고 그 마음은 변화됐는데 그의 영의 행동,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의 행동은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 그 가증함, 영적인 가증함, 그 음행의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일까 아니면 이게 다른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이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지금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칭의 중생의 그 은총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면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어주는 그의 삶이나 그의 행동들을 바꾸어주는 그 은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 스스로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밭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예, 이 사람이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이미 거룩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가증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밭을 스스로 살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저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거룩한 생명이요. 그 의와 생명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 생명이 어디까지 있느냐면 가증함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서 그의 존재나 그의 행동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그랬어요. 기뻐한다라고 할 때 이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기쁨이냐면 은은한 기쁨이에요. 돌아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돼 있죠.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는 게 뭘까요? 이걸 골로새서 1장 바로 앞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돼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이라고 돼 있죠. 44절에 숨겨두고 기뻐함에 돌아간다 할 때 이 기뻐함에 돌아가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할 때 이 괴로움의 기쁨이에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함에 돌아간다 할 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되어 있죠. 그 육체에 채우는 것을 여기 44절에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고난받는 것. 그 고난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고 하는 게 뭘 하는 거랄까 했을 때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것과 그 괴로워하는 것인데 그 고난과 그 괴로움은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 거냐면은 형제들 것이죠. 그리고 이웃들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믿어서 의의 단계에 생명의 단계에는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그 가증함의 상태에 있는 형제들이요. 그 음행의 상태에 있는 형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형제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괴로워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 사람의 그 가증함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그것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망을 내가 끌어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증함을 내가 받아 안아서 괴로워하고 그가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대신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내가 세워지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형제 그 형제가 세워져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단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의와 생명의 단계인데 여전히 그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가증함이 나타나는 음란한 행실들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나오는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장사라는 게 상인이에요. 진주 상인이죠. 근데 좋은 진주, 진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진주,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떤 단계를 얘기하느냐, 결국에 가증함이 거룩함으로 바뀌었구나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 가증함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서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면 진주를 통과해야 되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진주가 뭘까 했을 때 계시록 21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1절 말씀해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 말씀하시고 새 예루살렘 말씀하시고 나서 21절에 문이 나오죠. 그 열두 문은 이게 예루살렘 문이거든요.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면서 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주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진주가 뭘 얘기할까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여기 진주를 산다라고 할 때 주님이 천국을 보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 비유니까 천국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천국에 뭘 얘기하고 싶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진주문이 나오더라고요. 예루살렘의 문인데 그 천국의 문인데 예루살렘 그 문이 열두 진주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죠. 근데 진주는 그냥 진주가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그래요. 진주들 중에서도 진주인 거죠. 그 값진 그 진주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진주문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진주를 산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들어가게 하느냐면 이 거룩함의 단계까지 온 사람이 그 진주문을 통과하여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언약된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그 빛을 영광을 받는 그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그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앙의 완전 영생의 은총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어떤 것,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중생하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열두 진주문을 통과하는 그 영생의 단계, 그 완전의 단계, 흠이 없는 단계까지 너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의의 사람, 그리스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 구원의 완전의 그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46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는 그 주체,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자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겨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누가 일하시는 거냐면 내가 일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내가 겉으로 볼 때 3차원으로 볼 때는 일하는 거지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섬김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그 말씀의 일하심을 얘기하고 있다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일하셔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제와 이웃들이 이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 영생 완전에 들어가는 그것을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시면 47절 또 천국은 하시면서 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했어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물에 가득함에 뭐가요? 물고기가 가득한 거죠. 물가로, 이게 해변이죠?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똑같은 일이 있을 것이죠. 그런데 좋은 것 얘기는 안 하시고 나쁜 것만 얘기하세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47절부터 50절까지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면 풀무불이에요. 거기다 던져 넣겠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요. 물고기들 중에서 못된 것이요. 그것을 갈라내어서 거기다 넣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불교식으로 나중에 죽으면 의로운 사람은 곡간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악한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울면서 이를 갈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요 얘기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죽어서 사후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조금 더 다시 자세히 보시면 마치 바다에 친다라고 되어 있죠.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바다예요. 바다예요. 그죠? 아까는 다 땅이었잖아요. 지금 바다로 확 넘어왔죠.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언약돼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생수의 강이다, 생명수의 강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 생명수의 그 물이 그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 면 에스겔서에서는 그 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8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바다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라바 바다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그래서 결국에 성전에서 그 물이 나와서 성전도 살아있는 거죠. 흘러내려서 그 강을 따라서 다 살아나죠. 그래서 그 강이 바다까지 흐르죠. 그래서 그 바다가 이제는 생명의 바다가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게 세상 끝이에요. 그 세상 끝을 말씀하실 때 세상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언약해 놓으셨다고요. 지금 여기 이 바다 마치 바다에 치고 할 때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취가 된 거죠. 에스겔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수의 강을 보고 그것이 흘러가서 그래서 살아나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다가 적어놓은 거죠. 그럼 이 바다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이 끝이라고 봐요. 어떤 끝이냐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의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있고 그 믿는 자들에게서부터 생명이 흘러서 강이 되고 그 강이 흘러서 바다까지 갔죠. 그 바다까지 갔을 때 그 바다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인데 그 불신자들의 그 나라까지 그 세상까지 가서 의와 생명으로 신자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나중에는 심판할 건 심판하시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치고 했을 때 이 바다는 이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 바다예요. 그래서 그 바다가 살아난 바다라고 보셔야 돼요. 안 믿었을 때는 그 바다가 죽어있죠. 근데 생명수의 강이 흘러갔어요. 내가 생명이잖아요. 내가 가서 그 안에 의와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그게 흘러간 거잖아요. 흘러가서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의 바다가 됐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명의 바다가 되었을 때 그 생명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거기에 그물을 치는 거죠. 그런데 각종 물고기는 모든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바다 안에 물고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물고기를 모은다라고 돼 있죠. 모으는 그물, 그래서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물로 잡지요. 그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48절 말씀해 보시면 그물에 가득함에 뭐가요? 물고기가요. 잡았으니까, 모아서 잡았으니까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끌어내가지고 해변가에 앉아서 막 끌어당겨서 그물을 끌어당겨서 앉아가지고 다
예, 육지로 끌어온 거죠.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좋은 것은 이게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좋은이란 단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가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좋은, 선한 이런 뜻인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리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이라 그랬죠. 이 못되다라는 것이 파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썩음이란 뜻이에요. 무가치한, 부패한, 그래서 뭐 타락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칭의와 중생과 그 거룩함과 영생의 은총까지 다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받지 않은 물고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패하고 그래서 타락한 이 물고기들, 이 물고기들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되어있죠. 엑소발로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밖에 던져 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49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세상 끝을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수 때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세상 끝이 추수 때예요. 그 추수 때에는 이러하리라 하면서 추수 때 천사들이 와서 그러시죠.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 천사들이 추수꾼들이죠. 추수꾼들을 보내셔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거죠. 의인과 악인들이 같이 있어요. 그 그물 안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고 악인은요. 은총이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중에도 그 믿지 않는 이웃과 형제들 중에서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다 안에. 그래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구별하여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의인들은 풀무불이 아니겠죠? 의인들은 당연히 곳간에 드리겠죠. 좋은 것들은 당연히 곳간에 천국에 드리겠고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을 카미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풀무라는 단어가 벽난로, 아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냥 이건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아궁이 불, 뭐 풀무불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 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불못이라고 돼 있잖아요. 풀못불 불못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 못에 불로 된 못에 넣는데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풀못불에 둘째 사망에 던져 넣는다. 21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안 죽죠? 끝나지 않죠? 끝나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울며, 예? 울부짖으며 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박 갈고 있을 것이다.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고통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좋은 것은 곳간에 드리고 나쁜 것은 또 고난으로, 그래서 결국에 둘째 사망으로 그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계속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천국은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열심을 내세요. 누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열심을 내시니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떤 열심으로 일하겠어요? 사도바울과 같은 열심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어떻게 해요? 채우는 그 고난, 이것도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섬기며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며 하나님과 같이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려고 갈라내는 그물로 갈라내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정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셔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비유가 바로 이 그물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도 이런 상태가 되지만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형제들과 이웃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까지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 정말로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 믿지 않는 이웃들과 그 형제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중생과 그 거룩함과 그 완전함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느냐 그 이해를 깨달았느냐 했을 때 그러하오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너희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하신다.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예, 우리가 이제는 알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국의 제자라고 그러시고 그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그랬죠.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람마 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 뜻은 뭐냐면 기록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는 기록하는 게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학자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기관, 율법학자 같은 말입니다.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 그럼 당연히 그 기록된 것을 꺼내오는 거예요.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내오는 것은 두 가지죠. 이 새것과 옛것이죠. 그 새것은 뭐예요? 그리고 옛것은 뭐예요? 곳간에 있는 거죠. 그 곳간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그 곳간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 곳간에서 가져오는 새것, 그 천국 곳간에서 가져오는 옛것은 결국에 뭘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이게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이고 천국 씨예요. 그런데 아까 누룩이라고도 했고요. 그것인데 그 의와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새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 의와 생명으로 구원하는 말씀 이것을 새것이라고 한다면 이 옛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은 구약인데 그 죄와 사망을 깨닫게 하고 심판하는 말씀 그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것만 꺼내오면 안 돼요.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구원받는 얘기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무슨 얘기예요? 이 옛것도 얘기해야 돼요. 죄와 사망을 심판하여 죽는, 고난받는 이것도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음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줄 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 누가 구원을 받는지를 아주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 살아가는 그 자리 속에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 그 예수 믿는 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 영화의 은총이 부어질 때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밭과 진주를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많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 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